대테러 기술 지원이 필요한가요? 아, 당신이군요. 분노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화가 나네요. 나와 내 팀이 만든 안드로이드가 이런 식으로 악용되다니. 우리를 기만한 유니온 관계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거예요. 물론 테러리스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저 생산 플랜트를 구축한 기술자예요. 원래 대위성 안드로이드는 대량 생산이 어려운 구조로 설계된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 대위성 안드로이드를 대량 생산에 적합한 구조로 재설계한 거예요. 게다가 제가 설계한 안드로이드에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게 하는 회로가 설치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들을 공격하는 안드로이드들에는 그 회로가 제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팀 수준의 기술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저렇게 생산 플랜트를 장악하고 운용할 수 있는 건 아마도 그 기술자들을 포섭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즉, 저 플랜트를 구축한 기술자들은 지금 테러리스트와 손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완전히 등지다니.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겠어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요. 대테러 기술 지원이 필요한가요?